회장님, 무슨 일 때문에 부르셨어요? 예진 씨, 어머님 몸은 좀 어떠신가요? 괜찮으세요? 네, 괜찮습니다. 근데 그것 때문에 부르신 건가요? VIP 프리미엄 매장권으로 어머님이 마음 상하셨을 것 같아서요. 예진 씨한테도 미안하고요. 아, 네. 그리고 제가 여러모로 어머니께 실수를 좀 했습니다.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님이 제가 아는 분과 많이 닮으셔서 제가 본의 아니게 실수를 좀 했네요. 미안합니다. 아, 아닙니다. 엄마도 다 이해하실 거예요. 근데 예진 씨 고향이 정말 춘천이세요? 아마 DL그룹 사람들이 이모에 대해서 물어볼 거예요. 그 사람들은 이모가 기억을 잃었다는 걸 모르니까 그 사실에 대해선 꼭 함구해야 돼요. 그럼 어떻게 하면 돼? 이모는 윤수인 거고 어린 시절부터 쭉 춘천에서 자란 걸로 하자. 어머님, 아버님 고향도 춘천인 건가요? 네, 두 분 다 춘천 토박이세요. 엄마랑 아빠가 초등학교 동창이거든요. 그때부터 알고 지내서 결혼까지 한 거라 태어나서부터 쭉 춘천에서 살았어요. 아, 그래요? 그럼 말씀 끝나셨으면 가봐도 될까요? 아, 예. 아주 일하는데 시간 뺏어서 미안합니다. 그럼 나와서 일 보세요. 아닙니다. 죄송합니다. 어? 회장님도 이 노래 좋아하세요? 아니, 예진 씨도 이 노래 알아요? 아, 저 옛날 노래라 요즘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 텐데. 아, 엄마가 이 노래 좋아하셔서 어릴 때부터 자주 들었거든요. 요즘같이 눈 오는 날이면 꼭 이 노래가 생각난다면서 자주 들으셨어요. 아, 저 그럼 가보겠습니다. 눈 오는 날이면 생각난다고? 나 이 음악 진짜 좋아하잖아요. 나 눈만 오면 이 음악이 떠올라요. 아버지,